날씨가 더워지면서 자동차 운전할 때 창문 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터널 안을 지날 때는 창문을 꼭 닫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터널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측정하는 터널은 교통량이 많은 9곳. 지난달 이곳 터널의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7곳이 8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공기질이 나쁜 불명예를 차지한 곳은 남산 2호 터널. 미세먼지 농도가 151마이크로그램에 달해 유일하게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홍지문 터널과 금화 터널, 구룡 구기 터널도 각각 119에서 83마이크로그램 사이로 측정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따라 모두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나쁨 수준인 겁니다. 터널 안 도로 옆, 보행자 인도도 자동차 매연을 차단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터널 내부에 인도가 설치된 22곳 가운데 차도와 차단막으로 분리되지 않은 곳은 7곳. 북악 터널과 월드컵 터널, 호암 2터널과 천왕산 터널, 궁동 작동 터널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몰고 터널을 지날 때 가급적 창문을 열지 말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내부 순환 모드를 켜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널 안 인도를 걸어갈 때 차도와의 차단막이 없으면 불필요한 통행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